이게 동방신기 물간, 동방신기 시아준수 물간인데 오늘 내용은 유노인의 물카라고 속일 거예요. 아, 유노인의 친구가 오늘 나올 거야. 이제 가짜 친구가. 그때는 동방신기 멤버분의 친구분을 어렵게 소문 끝에 여기에 모셨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2학년 때 섭섭했던 얘기를 좀 하다가 좀 많이 좀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다 용서합니다. 친구야, 용서한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끝난 다음에 우리 MC가 동방신기끼리 서로 마음에 담아뒀던 거 풀고 멤버들끼리 쌓였던 거 있으면은 얘기하면서 좀 푸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순서 얘기할 때 더 화를 내는 거야. 너 지기나? 네가 그래. 험악해 되면 지금까지 유노인의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얘기하면 더 화를 내. 또 우리가 오늘 몰래 카메라 할 거야. 유노인은 몰래 카메라 할 거야. 진짜? 같이 하는 것도 같이. 가짜 동창생 오늘 출연할 거야. 원래 없었던 얘기 좀 지원해도 괜찮고. 초등학교 친구라고. 아, 초등학교 친구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유노인 편 몰래 카메라도 꼭 성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동방신기와 함께하는 친구야 반갑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동방신기 멤버분의 친구분을 어렵게 여기에 모셨습니다. 자, 친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신기 멤버와의 추억담을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친구분한테? 제 친구 아니길 빈다. 돈도 많이 빌려줬었는데.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야. 친구가 무섭나요? 왜 받지 못했죠? 아니, 그렇진 않지만. 아니, 사실은 무서워요. 아, 친구분이 무섭다고? 그 당시 그 나이 때 빌렸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다 합하면 1,600만 정도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일화를 듣고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때 같이 군것질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캔디 같은 거 들 척하는.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되는 분이 친구야 반갑다 하고 손을 내미시면 되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신경 당했어. 반갑다. 죄송합니다. 친구야 반갑다. 죄송합니다. 오! 아, 오. 자, 이제 두 분 남았어요. 자, 우리 유노민호 씨. 설마. 설마. 생각했던 이미지 그대로 굳어버리지 않았지? 창민이가?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친구. 아, 네. 우리 또 유노인분의 친구분이었어요. 유노씨 그랬어요. 그랬어요. 잘 지냈어? 항상 잘 지냈어. 미안하다 정말. 용서를 돌려드리지. 아, 용서를 받아줄게. 아, 사실 그때 제가요 처음에 만났잖아요. 500원으로 제가 세 번 정도 빌렸었어요. 야, 그거 너 언제 때렸어? 야, 아, 너 얼마나 아팠는데. 지금 또 때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습관이에요 이제. 야, 왜 그래? 동서방 미안하다. 사랑해 친구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노민호 씨도 친구분하고 화해를 했는데 우리 동방신기 분들도 멤버들끼리 쌓였던 거 있으면은 얘기하면서 푸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노민호 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창민 씨부터 얘기해주세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제가 구준이를 할 때는 있는데 사생활적인 것부터 너무 이제 뭐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저를 이렇게 견제하고 항상 그러고 하는 게 솔직히 너무 성원했고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그거는. 아, 내가 미안하고 노력하는 이런 거 되게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용서해준다. 다른 멤버들이 낸 의견들이나 이제 또 좋은 게 많은데 자기 의견 좀 내세우고 자존심을 좀 내세우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시야를 좀 넓게 갈 수 있겠네. 아무튼 되게 의견 뭐 난 다 듣고 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더욱더 무의견 의견 좀 듣도록 할게요. 형 미안해. 나 이렇게 사랑해.
영웅재종 씨. 아무리 방송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쉽게 마련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좀 솔직하게 이렇게. 너무 답이. 막내도 그렇고 막내에서부터 제 형까지 지금 리더를 바라볼 때 내가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솔직히 우리 팀 처음 만들었을 때 내가 내 나이가 제일 많다고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그렇게 잘 못할 거면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리더 바꾸자. 좀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막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한테 지금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내가 평소에 말을 많이 못했어. 아 강수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아니 좀 많이 편집 그럴게요. 짧게 진짜 야 작은 것만 했어요. 이거 너무 크니까. 어쨌든 뭐 너도 너 우리 리더도 나도 우리 친구로서 같이 우리 동방신기 잘 나가자. 미안하다. 그런 일도 있을 거야. 나 앞으로도 더 노력할게.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시죠? 편한 거 말씀하세요. 네. 멤버들이 얘기한 거, 뭐, 생각 좀만 더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야, 아, 너 프로그 이벤트 그만 많았잖아. 다 얘기. 많았잖아. 아, 진짜 이런 자리 뭐 시키고 싶다. 아, 다 얘기해. 너 그만 많았잖아, 너한테. 아, 미치겠다, 진짜. 괜찮아요. 네. 자주 다니는 거예요. 네. 전문가인 걸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인 마음으로 얘기하라고. 너 그때 나한테 얘기했잖아. 유명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그때도 내가 그냥 말한 거였는데 뭐 갑자기 조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그랬는데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멤버들 좀. 내가 언제 얘기 안 했냐? 내가 언제 얘기 안 했냐? 진짜. 아, 그냥 니들 일들 해라는 거야. 나 작가가 찍지 않았어. 방송, 아, 찍지 않았어. 네. 나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니들 나한테 불만 이렇게 있다 해도, 그냥 방송이잖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솔직히 시아가 너한테 불만이 너무 많았어. 니가 리더 해. 니가 리더. 리더 하고 뭐. 뭐 리더가 무슨 직이나? 니가 왜 아 무슨 흡지하고 말한단가. 자 이정도 더 친해지면 그냥 이렇게 안고 그냥 저 용서 구한다 용서할게 형 뭐 자 큐! 아 그래 너희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자 미안하다 자, 지금까지 유노인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잠깐만요. 저 죄송합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몰래카메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근데, 아, 솔직히. 아 이거 몰래카메라 사도 아 지금 걔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너무 세게 들었어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다 말을 잊지도 않은 소리 한 거예요 아 너는 나한테 불만 있으면 아 어 아니에요 그 옆에 있었을 때 그 갑자기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적도 없어요 야 말할 때 야 네가 진짜 진심적으로 말하는 거지 나 다른 거는 잘 오바라고 상관없지 너는 계속 아 그것은 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그 여기 그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것도 나한테 따지는 거지? 아 그게 아니라 나한테 따지는 거지요? 그럼 쟤 중에 한 말은 뭐야? 아 진짜 아니 형 잠시만요 저 다섯 명이 한번 얘기만 좀 네 잠시만요 자 저 잠깐만 카메라 다 꺼요 형 아 잠깐만 언제 얘기해야 돼?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뭐 그래 나한테 대한 거 내가 삿대질하는 거 같지 방송국에 아 그리고 뭐 말할 때 좀 약간 좀 방송이라는 거 네가 없냐 그런 게? 이것도 좀 얘기하는 거 어때? 그냥 이거 말해갖고요 편집하게 내가 이제 말해줄게 오늘 그 프로그램 좀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주시겠어요? 아, 예, 오늘 그 정말 색다른 코너 오늘 오랜만에 할 수 있어서 예. 정말 좋았고요. 제가 또 그 친구가 나와서 되게 좋았고요. 여기 뒤에 뭐 LED가 있는데 모두 제 것만 봐주세요. 네. 뭐예요? 지금까지 시어주세요. 우리끼리 왜 싸워야? 우리가 미쳤냐 방송에서 싸우게 삿대자고? 우리끼리 합주면 되잖아. 아니야 내가 이제 화내는데 이거 생각보다 약한 데다 멘트를 막 치는 거야. 얘가 오히려 강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거 해라. 강한 거 해라. 지훈이 도우니까 대신 시야는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 야, 알았어? 미안해. 이제 이리 와. 연기하세요. 연기자입니다, 지금. 아, 정말 놀랬어요, 진짜. 윤호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나올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하루만 멤버들을 미워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저 말고 저희 멤버 중에 몰래카메라가 한 번도 했었던 멤버가 있었다는 게 오늘은 정말 제 성공적인 데뷔였던 것 같고 오늘 꿈속에도 오늘 이 장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시야가 되게 여리고 마음이 되게 착해요. 그런데 오늘 또 그 모습을 또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었고 또 저희 멤버 팀워크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었고 네 그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